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4강 레츠 체크아웃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드로아웃은 수세기 내내 자, 하면 센츄리가 수백 년이죠. 하면 수백 년 내내 자, 아이디어즈가 주어겠죠. 자, 생각인데 내추럴 라이트까지 자연권. 자, 자연권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자연권이라고 그래요. 자, 자연권에 대한 아이디어는 단수죠. has been discuss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토론되어져 왔다. 자, by 많은 thinkers. thinkers는 사상가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uler 지배자에 의하여. 자, 많은 civilization은 문명. 자, 많은 문명들은 were built 수동이죠. 만들어졌어. 자, on the idea에서 the idea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연권이에요. 자, 때 동격의 구조예요. 자, 이 자연권이라는 것은 slavery, 노예 제도가 permissible, permit가 허락하다죠. 그러면은 수락 가능하다고. 자, 그리고 특정한 class는 여기서는 특정한 자, 클래스는에서는 교실이 아니고 계층들. 자, 대충도는 계층들이요. 계층이라고 있네, 계층. 자, 계층인데 of people. 자, 계층들의 사람들은 실제 주어는 classes가 주어죠. 계층들의 사람들은 were lower, 더 낮다고. 자, others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 그다음 답이 안 적혀 있네요. 자, therefore는 그러므로. 그러므로인데 망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냈죠. 앞에 사상 이렇게 썩었으니까 노예제도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자, 낮은 계층들인데 of the people 사람들은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같은 권리를 as other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의 뜻이겠죠. 자, gradually도 뭐 빈칸 되려면 될 수 있겠죠. gradually는 점차적으로. 자, 사회들은 바뀌었고 그리고 더 인간적인 권리들이 자, recognized 되어진 거죠. 수동이에요. 그래서 인정되었다. 자, 그리고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이 사인 되어졌어요. 수동. 그러니까 서명되어졌어. 이 넓은 장소죠. 그래서 영국에서 넓은. 자, this document가 말하는 건 당연히 아까 나왔던 마그나 카르타 MC라고 쓰겠습니다. 자, 야, 이 다큐멘트는 서류. 그래서는 put limit. 자, 놓았는데 limit는 제한을. 자, on 어디에다가 the power 힘에다가. 자, 왕에.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겠습니다. 이 서류는 이 마그나 카르타는 stated였어요. 언급. 자, 언급. 언급했다. 자, 내 개인들이 individual 개인들. 이 가지고 있다고 특정한 권리를 특정한. 자, 예를 들어서 뭐 네모컨 내리면 되겠죠. 똑같이 이제 더 마그나 카르타는 스테이티드 또 나왔어요. 언급했는데 대접속사고요. 자, 사람들이 are free 에서는 자유롭고. 자, 그래서 또 that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스테이티드 1번 that 이라고 언급하고 2번 that 이라고 언급했던 거예요. 자, no free person can be pp. 자, 그래서 어떠한 자, 자유로운 개인들도 투옥되다. 투옥. 와, 안 들어가네요. 감옥에 갇히다. 자, 감옥에 갇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unless는 if 나세 뜻이에요. 만약 못 맞지 않는다면. 자, 데이가 말하는 건 아까 이 프리 퍼슨들이 are convicted 되어지지 않는다면의 뜻이에요. convicted는 유죄 판결. 유죄 아니고 죄죠. 죄. 유죄 판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 in a fair trial은 공평한 재판. 공평한 공정한 재판으로. 자, in generations to come 세대. 자, 세대인데 자, to come 옆에 나오는 세대 수식어는 형용사용법이죠. 최대가 아니고 세대요. 세대. 자, 앞으로 올 세대에게. 자, 다른 정부들은 자, would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자, base 할 것이다. 자, 그들의 constitution on
자, 그들 컨스티튜션은 헌법. 자, 헌법의 근거. 자, 근거할 것인데, 헌법에 근거하면 안 돼요. 죽어요, 우리. 자, 헌법에 근거할 것인데, 자, 오늘 여기서는 또 about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about, 또 아이디어, 생각인데, 자, set이 여기서 과거분사예요.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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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변화의 세트예요, 여기서는. 자, 세워진의 뜻이에요. 앞에 아이디어 수식. 자, in 어디에서? 마그나 카르타에서 세워진.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는 뭐예요, 아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누구도 가둘 수 없다는 마그나 카르타에 근거되어진 헌법에 앞으로 다른 정부들이 근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선례를 세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선 좀 긴 짤이 나왔는데, 자, 처음부터의 시작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왕들이 이렇게 막 가두고 말이에요. 막 갈구고 웃고 뭐 난리 지겼어요, 이거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옛날에 힘들었죠. 근데 이제 풀어주기 시작해요. 어, 왕이 빡치는 거예요. 왕이 빡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이 새끼 네 마음대로 왕정을 해? 그래? 이 서명 안 하면 뒤져. 그러니까 서명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왕권이 약해지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시작한 게 뭐다? 마그나 카르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재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연권 매그나 카르타.